우리는 바다나 민물에서 다양한 종류의 스물을 잡아 섭취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이나 어류를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을 정도로 인기 있는 식료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류, 갑각류, 연체류, 해조류 등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과 해산물 가공식품 역시 식탁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호주의 과학 콘텐츠 제작팀의 의학화학 박사가 아주 놀라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선살을 튀긴 냉동식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영상인데요. 육안으로 볼 때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해당 가공식품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자 미세 플라스틱이 박혀있는 게 아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각국의 언론과 매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5mm 미만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며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분됩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제조 당시부터 5mm 이하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말하며 2차 미세 플라스틱은 페트병과 같은 큰 플라스틱이 마모되거나 쪼개져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까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매립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강이나 해양으로 배출되고 그 양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매년 1200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는 강력한 자외선을 받게 되고 풍화작용 등으로 표면에서부터 미세한 조각으로 쪼개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건 대 연구진들은 나사의 인공위성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원이 중국이라는 것을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해 수년간 추적 연구하였는데요. 이렇게 강과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해양 생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인체의 장기 손상은 물론 면역체계, 성장 및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교란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매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즐겨 먹는 170여 종의 해산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산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돗물, 생수, 소금, 공기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빗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매년 떠오르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 생산량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해양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을 줄인다면 머지않아 찾아올 플라스틱으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